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3월 31일 방송에서는 게스트 식객으로 배우계의 감초 장관과 함께 봄기움 가득 담은 맛의 보물창고 진도 밥상을 찾았는데요. 진도군 진도 남동리에 있는 신우동 회관입니다. 이곳은 연간 꽃게를 11톤이나 사용하는 간장게장, 양념게장, 꽃게비빔밥, 꽃게탕 등 꽃게 요리로 유명한 집입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만석의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벽면에는 유명 인사들의 사인과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만 봐도 이곳이 진도의 핫플레이스로 보입니다. 진도의 딸 송가인 사인도 있는데요. 카운터에는 송가인 마을 가는 내비 주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도에는 송가인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용 주차장은 없지만은 식당 바로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에 주차를 하면 됩니다. 테이블 간격도 넓어서 식사하기 편안한 곳입니다. 특히 이 집은 현지인은 물론이고 관광객 입맛까지 사로잡은 꽃게 요리가 일품인 곳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내내 꽃게가 나오는 집입니다. 원래 꽃게는 봄, 가을이 제철인데 이 진도에는 금어귀를 제외하고 연중 어획이 가능한 진도 꽃게라고 합니다. 매일 들어오는 생물 꽃게가 연간 11톤을 사용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 집의 식재료 대부분은 진도산입니다. 식객은 꽃게탕과 꽃게 비빔밥을 주문했는데요. 기본찬으로 진도 지산면 안치마을에서 나오는 안치김을 비롯해서 김무침, 코다리 조림, 미역, 톳, 김국 등 바다내온 물씬한 반찬들이 차려집니다. 김국은 밴댕이, 다시마, 무로 낸 육수에 된장과 김을 불어서 끓여 나오는데요. 김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김국입니다. 꽃게 비빔밥이 나왔는데요. 꽃게살과 양념장은 따로 나옵니다. 채소와 흰쌀밥, 양념장과 꽃게살을 함께 비비면은 밥이랑 뭉쳐져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줍니다. 이 꽃게살은 산 꽃게를 3, 4일간 급냉을 시킨 다음에 집게다리만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일일이 그 집게살에 있는 살을 발라내는 번거로운 작업을 합니다. 주인장은 이 꽃게살만 해보니까 이 꽃게살에 물이 생겨서 운동량이 많아서 찰진 이 집게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념장도 묘한 맛을 내는데요. 이 양념장에는 바나나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 바나나는 찜통에 한번 쪄서 사용을 하는데요. 주인장은 배도 넣어보고 사과도 넣어봤는데 부드러운 단맛과 점성을 더하는 것이 바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드시면 맛이 진짜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집만의 맛입니다. 이어서 꽃게탕이 나왔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육수를 낸 이 꽃게탕. 주인장은 이 꽃게탕에는 채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파와 무 그리고 꽃게로만 승부를 낸다고 하는데요. 꽃게, 된장, 파를 넣으면 완벽한 시원함을 주는데요. 꽃게를 먹을 때는 젓가락은 사치라고 합니다. 식객은 본격적으로 손으로 꽃게를 먹기 시작을 하는데요. 국물과 꽃게의 환상 하모니가 바로 이 맛이야라를 연발하게 만듭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쫄깃하고 고소하고 생물 꽃게라 가능한 부드러운 맛의 꽃게탕입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쫄깃하고 고소하고 생물 꽃게라 가능한 부드러운 맛의 꽃게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진도 맛집 신호등 회관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